제일 키 큰 사람.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잘생긴 사람이요. 이 시간에 들어오는 남편 강호씨 같아. 10시 40분에 들어와. 대구단에 있는 이호환이라고 합니다. 리베로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한성정. 하주환이라고. 네, 이현우라고 합니다. 최익재입니다. 김재환입니다. 일단 형이랑 사람은 많이 없었는데 되게 다양한 친구들 좋은 것 같고 가서 파이팅 하는데 제가 인천에서 잘 들어와서 버닝도에서 같이 많이 썼는데 드림즈 파이팅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파이팅을 원래 잘 못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토할 뻔했습니다. 자, 제천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역시 내 고향. 오, 너무 좋아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수고하고 보자. 수고. 운동할 때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 서로 화이팅. 마주 보면서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지금.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짧게 짧게 하는 것보다 최대한 건강 안 당하고 즐거운 걸 잊지 말고 항상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다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운동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목표를 잡고 제가 아무래도 기차 출신이고 초중고 다 지천을 나왔다 보니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냥 항상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게 가르치기 바랄게요. 즐겁게 대구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좀 기쁘기도 하고 뭔가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항상 쉽게 풀리는 건 없다고 봐요. 어떤 걸 목표를 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성장하면서 극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년 대구 선수들 화이팅!